송아,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전기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빗는데 왜 자꾸 머리카락이 빗에 붙을까요? 플라스틱 빗을 사용하니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빗으면 마찰이 생겨서 머리카락과 빗이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띠게 돼서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힘이 바로 전기력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대전되는 과정을 전기력과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도록 합시다. 자, 전기력은요,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마찰한 두 물체는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서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카락도 딸려오고 치마도 눌러붙고 머리카락이 쭉 뻗쓴다든지 사탕봉지가 잘 안 떨어진다든지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찰한 플라스틱 빗과 머리카락이 서로 달라붙는 것은 바로 이 전기력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전기를 띤 두 물체가 이렇게 달라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풍선과 고양이 털을 한번 마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시키기 전에는 풍선과 고양이 털은 중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풍선을 고양이 털에 마찰시키는 순간 고양이 털에 있던 전자가 풍선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양전하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옮겨지면서 풍선은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요. 고양이 털은 양전하를 띠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찰을 시키지 않으면 전자가 다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고양이 털에 다시 붙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벽에 가져가면은 이 벽의 앞부분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벽의 반대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기력에는 어떤 종류의 힘이 존재할까요? 맨 처음에는 청력입니다. 같은 종류의 전하의 힘을 띠는 물질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는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는 이렇게 멀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실험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하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는 물질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인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전기를 띠는 물체 또는 다른 전하를 띠는 입자를 가까이 했을 때는 이렇게 달라붙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관련된 실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같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청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스카치 테이프만 있으면은 이런 실험을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전하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스카치 테이프로 실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보여줄 텐데 하나는 이렇게 붙이고요. 끝에는 손잡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렇게 해서 붙여요. 그러면 지금 책상에 이렇게 마찰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마찰은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붙여놓기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떼면은 마찰이 일어나겠죠. 뗄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붙이려고 하면은 바깥쪽으로 밀려요. 네, 이게 바로 청력입니다. 뭐라고요? 청력.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올릴 거예요.
접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스카치 테이프 위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올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접어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뜯어내면 마찰이 일어나겠죠? 뜯어내고 뜯어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뜯고 이렇게 뜯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달라붙습니다. 오! 자석같이. 네. 아니 지금 정전기 너무 생겨서 달라붙습니다. 자, 이제는 부호가 반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인력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인력. 자,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요 책상에 각각 붙이고요 동시에 뗀 다음에 가까이 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카치 테이프가 달라붙지 않고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테이프를 벗겨내는 순간 마찰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책상에 있던 전자가 스카치 테이프로 옮겨지게 되면서 둘 다 음전하로 대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는 두 물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멀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이프 위에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책상 위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떼게 되면요 마찰이 일어나겠죠. 책상에 있던 전자가 가운데에 있는 테이프로 가게 되고 위쪽에 있는 테이프도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테이프,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테이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 두 개를 가까이 하면은 척하고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인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도 조금 더 쉽게 실험할 수 있는 걸 해볼 텐데요. 여러분 비닐봉지랑 휴지를 이렇게 마찰을 시켜볼 겁니다. 또는 빨대랑 휴지랑 이렇게 마찰을 시켜볼 겁니다. 그러면 휴지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비닐봉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휴지에 있던 전자가 빨대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마찰시킨 것들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는데 휴지는 지금 현재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죠. 그리고 비닐봉지는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가까이 했을 때는 이렇게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비닐봉지와 빨대가 다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죠. 둘을 가까이 했을 때는 밀려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력이 인력과 청력으로 작용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대전열을 이용해서 양전하를 띠는 풍선도 만들 수 있고 음전하를 띠는 풍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양전하를 띠는 풍선끼리 가까이 하면은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음전하로 대전된 풍선끼리 가까이 하면은 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양전하로 음전하로 대전된 풍선을 가까이 하면은 달라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청력과 인력이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전기력이 어떻게 하면 커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전기력이 커지게 됩니다. 물줄기가 이렇게 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으면은 전기력이 크게 작용하면서 물줄기를 많이 휘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된 전하의 양이 적으면은 조금만 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대전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또 전기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자석 같은 경우를 가까이 대어 보면은 힘이 크게 작용하고 멀리 되면은 조금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체 사이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기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마찰에 의해 발생한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하고 물체를 서로 마찰하는 동안 전자가 이동하여 발생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전기력이라고 하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대전.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자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물체를 서로 마찰하면 각각 다른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찰 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마찰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한다? 맞는 말이죠. 참고로 원자핵이 이동하는 거 아닙니다. 원자핵은 전자보다 1800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마찰 후 두 물체는 서로 다른 전하를 띈다? 맞는 말이죠. 같은 종류의 물체는 항상 한 종류의 전하만 띈다?
아니었습니다. 대전열에 대한 거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탈가죽하고 나무를 마찰시키면은 나무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지만, 나무랑 플라스틱을 마찰시키면은 나무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물체는 항상 한 종류의 전하만 띠는 것은 아닙니다. 두 물체에 발생한 전하의 양은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마찰 후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마찰 없이 전기를 뜨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